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행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이 수치와 실패와 절망과 더러움 속에서 다만 사망이라는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동일한 조건 속에 인간으로 들어오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이토록 진지하게 수행하십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문이 됩니다. 어떤 본문?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육신으로 표현한 본문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인간을 그의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광에 못 미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다만 보좌에 앉으셔서 명령을 내리거나 규칙을 바꾸거나 어떤 기적으로 쉬운 결말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시키는 방법, 우리를 납득시키는 방법을 위하여 당신이 오해받고 편견과 절망 속에서 폭력밖에 휘두를 줄 모르는 자들의 손에 당신의 생애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본문을 육신의 생애와 죄악 속에 빠진 자신이 구원하려는 백성들의 오해와 폭력 속에 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성육신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목적한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는 예수 안에서 보인 그 승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승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지게 됐던 결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영광을 만들어낼 실력도 생명을 복되게 할 실력도 갖지 못하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서 끊기면 떨어지면 분리되면 말라 썩을 수밖에 없다. 를 겪은 것이죠. 그 속에 찾아와 실제로 하나님이 목적한 생명과 인간의 정체성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예수께서 증명하십니다. 절망, 분노, 원망, 더러움, 부끄러움밖에 만들 수 없는 인류에게 여기 한 인간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이 목적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십니다. 용서, 구원, 회복, 섬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죽음을 받아 죽음을 뒤집지요.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는데 죽음을 반전시키는 부활이라는 영광의 자리까지 인간의 운명을 뒤집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끝인 인생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체념하거나 자폭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선택을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을 지나 부활이 있다라는 약속 속에서 그 선택의 포기 아니 선택의 우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망이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